공정이 별풍 천십 개 받으면 기죽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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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표정이 아 내 백 대측 전망 대상 피지리. 커뮤니티의 혐오글이 끊이지 않는 이유. 샤덴 프로이데. 고통과 환희의 합성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한다. 성공한 친구를 봤을 때. 얘 표정 봐. 표독한 표정. 야 나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이 일러스트 왜 이렇게 웃김? 근데 솔직히 좀 돈을 왜 저 따위로 래퍼처럼 들고 있어?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어? 뭐하는데 지금? 일부러 여기서 만나자 했네. 맨해튼이야 뭐야? 색깔 좋은 장, 정장 입고 얘는 지금 간단하게 입고 왔는데 ATM기에서 빠빠한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열받지. 대측 전망 대상 피질 활성화. 부러움, 배 아픔, 불안, 고통, 기죽음. 개웃기네. 불행한 아 너무 아파. 너무 웃겨. 야 안색 좋아졌어. 야 친구는 홀쭉해. 고생해가지고 한 20kg는 빠진 것 같구만. 불쌍해 죽겠네. 보상감, 우쭐, 기쁨, 행복. 질투하는 대상이 불행한 모습을 상상하면 복측 선조체가 반응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상황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야 잠깐만, 친구가 나 아닌 것 같은데? 너네가 내 방송 보는 이유가 이런 건 아니지? 나 맨날 실수하고 아 코에 먼저 부딪히고 자빠지고 너무 부끄러워. 3단 고음 실패해서 조진 날 만들고 아민 말지. 복층 선조 너 이렇게 방송 보고 있어 혹시? 말 나온 김에 롤켜라. 혹시 내 롤을 보는 이유가 브론즈의 롤을 보는 이유가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기분을 얻어? 나 멍청한 짓 할 때마다 내가 얘보다 낫지 하면서 내 복층 선조 생활성화 시간 7시 반 8시 너무 저격하는 시간인데? 나 어이가 없네. 야 우정이 별풍 1010개 받으면 기죽음. 우정이 별풍 받을 때 아 감사합니다. 내 왼손에는 100만원, 오른손에는 1000만원. 왼손에는 다들 표정이 아 내 백 대측 전망 대상 피지리. 아 개 나 이게 왜 이렇게 웃기냐. 야 나 이거 저장할래.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었다 오늘. 아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잘 되는데 이렇게 고개 원빈님 3일 전에 차순이라서로 근데 친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나은가요?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제법 선선하죠? 비가 내려가지고 비바람을 타고 저에게 연애 고민이 한 장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정이님 3일 전에 차였습니다. 근데 서로 친구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연락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정말 위로의 말씀 건네드립니다. 3일 전에 차였으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로 친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아픈 말이지만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요? 차이 이제 처음에는 친구를 못 보고 하다가 다른 친구 만나서 아니다 나는 친구를 할 수 있다고 전해들어서 마음이 또 헷갈립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형이랑 무기징역의 차이 정도 되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말하기 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는 무기징역이다 라고 돌려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저기 헤어지자는 그런 말이 보통은 그래요. 근데 다른 친구에게 그 전 여친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다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요거는 뭐냐면요. 이분도 헤어진 지 3일 됐잖아요. 오락가락한 거예요, 이분도.
3일 됐는데 본인의 그 생각이 픽스 된다기보다는 아무리 좀 자기가 찾더라도 후회 라는 게 조금은 있어. 어쨌든 간에 아싸! 잘 헤어졌다. 아싸 개굿! 이러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그래서 뭐야? 얼마나 시간이... 근데 하나만 말할게요. 님은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사귀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깔끔하게 말할게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적어도 한 달에서 세 달 뒤, 한 세 달은 있어야 물이 빠집니다. 사랑을 한 염색처럼 물든 그게 친구가 되고 싶다. 제가 처방 내려줄게요. 3개월 이후에 연락. 근데 다시 사귀고 싶다. 지금 연락하세요, 그냥. 제가 미친 척하고 어차피 뭐 느려도 안 되고 더 가도 안 되고 그냥 잡아, 그냥.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무조건 잡아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안 잡았을 때 후회가 된다. 잡아서 안 잡힐 때보다 안 잡았다는 이제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잡아서 안 잡혔을지라도 그게 또 도움이 된다. 그분에게 닿을 수 있는 그 다리를 아예 폭파시켜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저희의 관계가 끝난다는 게 안 믿긴다고 해야 하나? 그냥 뭐 생각이 복잡해. 님 천년애죠. 원래 이별이라는 거는 한마디에 끝나버리는 게 이별이고 만나는 것도 한마디에 만나는 게. 야야 너 왜 저런 거 상담해줘? 조롱하네. 차인지 3일 됐다니까 내가 조롱을 못하겠지. 제가 제 고민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남겨봅니다. 너무 길어서 인치수 해졌어. 자 여러분 또 고민이 왔습니다. 자 지금 28살이고 20살 때 1년간 사귀었던 친구가 있는데 1년 사귀고 제가 많이 매달렸지만 사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요 한 달 전에 전 여친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만나서 놀았는데 이제 다시 감정이 싹 텄지만 입대를 했고 애매한 상태이다가 서로 얘기하고 연락 끊었습니다. 애매한 상태라서 안 본 줄 알았는데 전역하고 1년 뒤에 연락하다 다시 보게 됐고 다시 친구가 됐어요. 전 여친 남친이 있어가지고 다가가지도 않고 감정이 생기지 않은 친구로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나기 꺼려해서 저도 동의하고 친구로 지내 포기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전 여친 친구가 다시 예전처럼 4명이서 놀면 안 되는 설득을 하더라고요. 친구도 지내도 될까요? 제가 다 읽고 나서 한 생각은 얘가 뭐지? 얘 뭐 하는 애지? 그냥 얘가 제일 이상해. 아니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서로 친구를 안 지내기로 정리가 됐는데 뭘 얼마나 그렇게 재밌었길래 넷이서 기막힌 보드게임을 했나? 아 이게 나도 사실 못 있는 그 멤버가 있긴 해. 그 모던아트 옛날에 보드게임이라고 있는데 진짜 개재밌게 했었다. 옛날에 스키장 가서. 아 그 사람들이랑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야 뭘 했는 거야? 아 미치겠네. 전 여친 친구가 저랑 스코 친구라서 그래요. 전 여친이랑 절친이고. 아 그러니까 님 아가 있고 전 여친이 A이고 그 친구와 B면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도 너무 친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우리 놀았잖아. 우리 이렇게 놀자. 내가 봤을 때 B는 인프피야. 인프피들이 한 큐에 놀고 싶어요. 두 번 만나기 귀찮잖아. 근데 둘 다 너무 소중한 친구야. 그러면은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 친구들이 서로 친해진 걸 너무 좋아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제가 이 친구랑 너무 친한데 이 친구랑도 너무 친한 거야. 그래서 일이 생겼는데 얘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단톡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동시에 말한 적이 있거든요. 동시에 둘한테 그러면서 둘이 친해졌었어. 그래서 이제 셋이서 그냥 친하게 지냈거든요. 나도 그렇게 친해지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나보다 둘이 더 친해. 아 맞아 그런 경우 있어. 진심으로 살짝 눈물 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 아무튼 돌아가서 아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살짝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지만 아 아니라고 하겠지. 부정하겠지.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무슨 관계인지 몰라서 얘기하고 연락 끊었다. 제가 이때 예측해볼까요? 님이 먼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맨날 연락하고 왔는데 무슨 사이지? 그 여자 약간 애매하게 대답했을 거야. 아 그냥 나도 너가 뭐 좋고 친하고 뭐 이렇게 연락하는 거지 해가지고 님이 아마 먼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서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연락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던진 거야. 승부수 탁 승부수 딱 했는데 그래 연락하지 말자. 아 아차 탁. 그래서 뭐야 그래 알겠어 어차피 나도 너 친구니까 아무 상관없어 약간 이렇게 해서 다시 했는데 또 연락해가지고 또 다시 친구가 됐어. 그래서 뭐야 어 너 이 자식 아직 군대 기다린 거구나 하 했는데 아 뭐야 남친 있잖아. 아 내가 또 감히 예상해도 될까요? 님 이때 조금 가슴이 철렁했을 수도 있어. 왜냐? 다시 연락이 돼서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너 잘 지내? 만나는 사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나 남자친구 있지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 아 그래? 아 뭐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친구로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전 여친은 왜 꺼려졌을까? 물론 전 애인 관계니까 애인이 안 좋아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자기도 동의했다. 친구로 지내기조차 포기했다.
굉장히 담백한 문장이지만 뭔가가 보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까지 점이 하나예요. 굉장히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유일하게 점이 두 개인 것이 뭐냐면은 전 여친 친구랑 다시 예전처럼 네 명이서 놀면 안 되냐고 설득을 하더라고. 점점. 자, 여기서 조금 화자의 감정이 가장 격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일단. 동그라미 하고 유일하게 화자의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순간을 왜? 매달렸지만 사귈 수 없었던 그녀. 또 만나 닿을 것 같지만 닿지 않고 닿을 것 같지만 닿지 않았던 그녀. 친구로 지내기조차 포기하려고 너를 잊으려고 했는데 잊고자 했는데 다시 놀면 안 되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점점. 친구로 지내도 될까요? 서로 감정 없는 것 같은데 이 내면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지만 서로에게 좋은 관계인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고민입니다. 연락을 끊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 저의 망상을 한번 담아서 해석해봐도 될까요? 자, 이거 친구로 지내도 될까요? 이거 전 여친, 남친도 좀 신경 쓰이고 도의적으로 전 애인이 다시 이렇게 노는 거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괜찮은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많긴 하잖아요. 우정이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요런 느낌. 서로 감정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내면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지만 에? 자, 두 번 깔았죠, 두 번. 아, 서로 감정 없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도 감정 없다. 나 감정 진짜 없어. 아, 저 진짜 감정 없어요. 그녀와 닿을 뻔 했다가 다시 멀어져서 조금 상실감이 있지만 아, 그래도 나 지금은 감정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솔로긴 하지만 이 내면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지만 벗을 두 개나 깔았죠. 비유티, 나는 감정이 없고 그저 재밌는 시간을 가졌을 뿐. 근데 서로에게 좋은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서. 자, 이게 왜요? 그냥 담백한 친구라면 친구죠. 좋은 관계죠. 근데 뭐야? 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불순물이 있고 편 애인도 싫어하겠죠. 본인도 아는 거야. 이게 맞나? 라고 하는데 물어보는 이유 뭐야? 질문 전에 친 남친 없어요. 아! 새로운 국면. 자, 말씀드릴게요. 아, 얘들아, 나 단발하고 싶은데 나 단발하는 거 아, 진짜 맞나 모르겠네. 한번 봐줘, 봐봐. 야, 이거 단발 괜찮아? 별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님에게 필요한 건 저의 판단이 아니고 명분입니다, 명분. 그녀와 다시 놀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예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애인도 없는데 이 애매한 관계에서 마음 다치는 건 님인데 님이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즐길 준비가 돼야 돼. 본인이 못 즐기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냥 그게 친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사실 망설일 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넷이서 노는 건데 그렇게까지 망설일 게 있냐는 거야, 제 말은. 그냥 즐기세요. 저는 문제될 거 없다. 재밌게 노세요.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